이번 시간은 190페이지의 건축허가권자 보십니다. 우선 건축허가권자는 시, 군, 부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이고 특강이 예외적인 건축허가권자인데 시험은 예외가 나오겠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 동그라미 1번 21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10분의 3 이상의 증축 추정했습니다.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되는 경우라면 특강의 건축허가 대상이다. 당구장 표시 보시게 되면 공장 창고 추정했습니다.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공장 창고가 특강의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면 구청장 등이 건축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칸에 사전승인권자 도의사 찾으셨는데 도의사는 건축허가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하나 봐주실 것이 충청남도에 속한 공주시에 21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공주시장이 건축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공장창고라고 하면 공장창고라면 도지사의 사전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의미로만 이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당구장에 공장창고라고 하면 공장창고라고 하면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장창고 줄쳐놓으시고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가로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네모 보시게 되면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찾으셨죠. 한 장 넘기십니다. 192페이지 보시게 되면 192페이지 보시면 양가 1번 안전영향평가 대상으로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아니라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이상일 때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허가 신청 전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 의뢰하여야 한다.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 보십니다.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이 의뢰한 자는 허가권자 부담하는 겁니까?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건축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공법에 비용 부담은 얘 빼고는 다 임의 규정입니다. 얘만 강행 규정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의뢰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우리 비용 부담은 각종 제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도심관리계획의 위반 제한이나 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그리고 도정법에서도 안전진단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 제한한 자에게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지만 여기에서만큼은 강행 규정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옆에 거부 그냥 지나가시고 5번 건축허가 제한과 착공 제한이란 말 찾으셨죠. 여기 건축허가 제한은 허가권자의 허가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허가권자의 상급 관청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시군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 동그라미. 그래서 시군 구청장의 건축허가권을 제한한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 주무부 장관 동그라미 없습니다.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 4개 가로 해놓습니다. 요청하면 요청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에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한 때 직접
직접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게 되면 국방상 필요하다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양가로 3번입니다. 건축 허가 등의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2년 동그라미. 1회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1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상 딱 하나만 2년 연장하고 나머지는 다 1회 1년 연장입니다. 딱 하나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으로서 기, 지, 개 기억나십니까? 기, 지, 개일 때는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거 빼고는 다 1회 1년 연장입니다. 더 심한 건 물어보면 안 되죠. 기지계획을 1회 2년 연장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는다. 맞죠? 예, 그것만 기억 잘 해놓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6번 건축허의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필수적 취소 가로 해놓습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으로 1. 허가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한줄 밑에 공장 3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장 3년, 3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건축허 취소 하여야 한다.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료가 불가능한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3번입니다.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때부터 6개월 동그라미 놓습니다.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는 건축허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필수적 건축허 취소 사유는 2, 3원, 6입니다.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공장에 대해서는 3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건축 허가 받을 때는 대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착공 신고하기 전에 저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건물 건축할 땅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 땅의 소유권을 6개월 안에 되찾아야 되는데 6개월 안에 되찾지 못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게 되면 건축허 취소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2, 3은 6이라는 말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195페이지에 안전관리 예치금은 그냥 지나갑니다. 대신 우리 예치금은 누가 내겠습니까? 공공이 낸다? 민간이 낸다? 민간이 낸다. 한 장 넘기십니다. 196페이지에 박스에 좋은 이야기는 그냥 버리시고 두 번째 박스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네모난 사각형 보시면 철거신고, 멸신고 찾으셨죠?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철거 예정일 며칠 전? 3일 전. 멸신고는 며칠 후? 30일 이내. 그래서 철거신고와 멸신고는 형제이죠. 돌림자 같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3일이라는 말을 3이라는 것을 돌림자로 사용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누가 형이겠습니까? 철거신고가 형이겠습니까? 멸실이 형이겠습니까? 3일 전에 태어났으니까 철거신고가 형이고 멸실은 30일 이내 동생이겠죠. 마음에 와닿는 소리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돌림자 사용한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나머지 이야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범죄 예방 기준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또 바뀌었습니다. 올해 바뀌었지만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거리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지문 속에 동물은 식물은 나오면 무조건 지켜버리자. 아니 아무리 봐야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시게 되면 197페이지 보시면 범죄 예방 기준 차지였죠. 그리고 4번 보게 되면 문화 집회시설은 범죄 예방 설치 대상인데 동물원과 식물원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동물원에서 사자 코끼리 훔쳐갈 사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주시면 얘는 CCTV에 설치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가설 건축물 제끼십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하나 하실 텐데 가설 건축물은 제끼십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7절 1번 대지안전기준입니다. 하지 말자. 대지안전기준은 하지 말자. 그리고 2. 도로 차셨죠. 우리 개념 동그란 1번만 잠깐 보십니다. 도로란 보행, 사람이 도로 이용하게 되면 보행이라고, 자동차 통행, 자동차 도로 사용하게 되면 통행이라 표현합니다. 사람과 차가 동시에 소통하기 위해 도로 너비는 4m 이상 필요합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와 한 줄 밑에 예정도로도 예정도로 동그라놓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이다. 그렇게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2번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 사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건물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연면 작계가 2000제곱미터 2000 동그라놓습니다. 공장의 기호는 3000 동그라놓습니다. 대지는 너비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6m 동그라미, 4m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 광야라고 하는 시를 지으신 분은 외정 때 독립운동 하셨는데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수감 번호가 2, 6, 4입니다. 그리고 공장은 3, 6, 4. 2, 6, 4, 3, 6, 4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유는 아시겠습니까?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2, 6, 4, 3, 6, 4만 알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202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내지능력 공개 대상 찾으셨죠. 별표 하나에 놓습니다. 앞서 우리 범죄 예방 기준보다 지금 당장 시험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면 얘가 될 겁니다. 아니면 앞서 보셨던 안전 영향평가를 더 공부해야 됩니다. 예, 3번입니다. 내지능력 공개 대상과 관련되어 말 그대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사용 승인 받은 즉시 사용 승인 받은 즉시 가로에 놓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사용 승인 받은 즉시 사용 승인 받은 즉시 가로 해놓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 층수가 2층 동그라미,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그리고 목구조라는 말 찾으셨죠. 목구조의 기호는 3층, 연면적 500. 그래서 우리 둘둘 치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한옥을 말하는데 그 한옥의 경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내진 능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3층짜리 한옥 본 적이 있다 없다. 그리고 저 한옥이 500제곱미터면 대충 150평짜리인데 이건 지나친 부자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진 설계라고 하는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작은 한옥의 경우는 이런 내진 능력 공개와 관련된 부담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목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옥 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정을 대폭 완화시켜주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놓습니다. 대신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몇 층? 2층 이상이거나 얼마?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모두 내진 능력 공개 대상입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지진 발생할 일이 있다 없다. 세종시와 대전은 절대 지진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철원 쪽부터 해가지고 송파까지, 그리고 호남 쪽과 그리고 영남 경상도 쪽에 단층 구조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얘가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하게 되는데 전국에 적용한 자체가 조금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지금 대폭 강화된 규정을 꼭 한번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십니다.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에 구조안전 확인서류, 구조안전 확인서류 가로 해놓습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설계자 동의를 얻습니다. 안전 확인서류를 받아 착공신고하는 때 착공신고 추천을 얻습니다. 확인서류를 허공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표준 설계 도서 추천 없습니다.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는 안전 확인서류 제출할 필요 없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1번 층수가 2층 이상, 그리고 2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3. 높이가 13m 이상의 건축물, 4. 처마 높이가 9m 이상의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6번 건너뛰시고, 7번 건너뛰시고, 8번 건너뛰시고, 9번 건너뛰시고, 10번 단독댁과 공동댁. 주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10번에 관한 사항이 작년에 개정되어 바로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원래는 안 봐야 되는데 우리 내증내역 공개 대상과 관련되어 뭐 돌돌이란 말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억하실 게 둘은 내증내역 공개 대상이고 둘둘 10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둘둘 10입니다. 그러면 둘둘 10을 전부 더하면 뭐가 나온다? 14. 14에서를 빼면 건축물 높이가 몇 m 이상, 둘둘 10을 더하면 14지 않습니까? 14에서 1 빼면 13m 이상의 경우는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그리고 둘둘 10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저 10에서 1을 빼보고 싶은 생각도 들죠. 10에서 1을 빼면 점화 높이는 얼마? 9m 이상.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둘둘 10입니다. 둘둘 10은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이고 둘둘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 둘둘 10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고 둘둘은 둘둘 치킨 기억하시면서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다. 왜? 계속 문제 나올 테니까. 그리고 10번 꼭 동그라미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1층짜리이고 연면적 150제곱미터는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맞습니다. 다세대택이라면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5번 별표 놓습니다.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4월달에 법이 꽤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중에 건축구조기술사협력대상건축물로서 5번 차시였죠.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이라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용 다시 보십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설계자 동그라미에 놓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받아야 한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재 편제가 좀 한 장짜리가 좀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우선 우리 건축법은 적용 범위와 건축 절차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법상의 각종 규제
제안으로 각각 구성되게 됩니다. 여기 건축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건물 건축하는 대지가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지는 도로에서 뺐을 때 대지이고 도로 없는 땅은 맹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도로와 관련된 사안으로 첫 번째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를 구분하시는데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폭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그게 264. 공장은 364입니다. 그리고 건축 한계선의 준말을 뭘 한다? 건축선.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떼야 된다? 0.5m. 그것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이고 도로로부터는 이격에 관한 규정 없거든요. 대신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 침범해서 건물 건축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건축 한계선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경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는 것과 대지 분할 정리하는 게 일입니다. 여기 조경은 아직 안 나왔고 분할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나갑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 설비와 관련된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이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이 도문제 나오면 건축법 거의 어렵게 나온 겁니다. 작년에 도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 나오면 쉽게 나온 겁니다. 그중에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확인하시는데 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인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건축사는 건물 붕괴되었을 때 부실 설계로 건물 붕괴되었을 때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했던 건축회사, 설계회사가 공간이라고 하는 회사 있었는데 예전에 IMF 터졌을 때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만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 없습니다. 그리고 저 건축 설계만 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시면 꼭 저한테 모셔오십시오. 제가 밥을 한 끼 다 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사가 인기 있는 직업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 붕괴되었을 때 건축사인 설계자는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로 하여금 연대 책임을 지도록 저 건축사로 하여금 일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자 사성해준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착공신고 시에 허가권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서류 제출 대상은 뭐다? 10입니다. 몇 층?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이상. 다 더하고 1을 빼버리면? 13. 높이가 13m 이상이거나 10에서 1을 빼버리면? 9. 처마 높이가 9m 이상. 규모에 관계없이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은 모두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달에 개정된 것이 바로 얘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 그런데 이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사가 전국에 한 4만 명, 5만 명이 활동하면 건축구조기술사는 100명, 200명이 활동 중이거든요. 그러면 건물 구조와 관련되어서는 건축사보다 건축구조기술사가 월등하게 우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사람 수가 부족하다 보니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모든 법이 건축사 위주로 정해져 있고 건축기술사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건축사가 구조 안전에 대한 책임지면 이들은 조무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규정 개정 자체가 큰 의미는 없는데 포항 지진 사건 발생 이후 포항 지진 때
빌라 중에 1층이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 쉽게 손상된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반복되는 재해를 대처하고자 이 규정을 새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방금 보실 이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 책임을 누가 주로 책임진다? 주종관계 따지면 주체는 누구이다? 건축사. 기술사는? 구조기사는? 종된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기술사가 역할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6층 이상의 건축물. 저 6층의 절반은 뭐다? 6층을 절반 나누면 6을 2로 나누면 3. 3층 이상으로서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필로티 구조 형태라면 구조 기술사의 협력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여기 구조 기술사는 간호사입니까? 간호 조무사입니까? 조무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6층 이상일 때 구조 기술사의 협력 대상이지만 필로티 구조라고 하면 저 6층의 절반인 3층 이상부터 저 수치만 기억합니다. 어차피 이거 바꿔가지고 시험에 낼 테니까. 그리고 2. 특수구조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준다중이용건축물 각각 확인되셨죠? 그리고 6번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4가지만 5가지만 보십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만약 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구조기사의 협력 대상이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거부입니다. 연면적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연면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차피 시험에 나오게 있다고 하면 6층 나오면 필로티란 말 보게 되면 그 절반인 얼마? 3층 이상일 때 구조기사의 협력 대상이다. 그렇게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사용승인 나옵니다. 기왕 여기까지 건드려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나중에 우리 한 장짜리로 한번 하실 때 있고 제가 따로 특강은 아마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특강하게 되면 아마 빈줄 지문을 쭉 정리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 빈줄 지문 정리하게 되었을 때 건축의 구조 안전과 관련되어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얘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건축법에서는 화재와 관련된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 화재와 관련되어서는 피난안전구역에 관한 사항과 피난안전구역 기억 우리 용적률 산정시에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부분은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저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설치 기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피공간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와 관련되어서는 이 두 가지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 가끔 이상한 문제가 나옵니다. 옥상 광장이 있거든요. 헬리포트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재미로 보고 지나가실 겁니다. 대신 핵심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정도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물에 편리한 기능을 제고하고자 앞서 보셨던 소음 방지란 말 우리 기억납니다. 여기 소음 방지와 관련되어서는 층간 소음 방지와 관련된 바닥 그리고 경계벽 설치 대상을 보셨는데 이 소음 방지와 관련되어서는 왜 필요합니까? 잠자기 위해. 그래서 잠잘 용도의 경우는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과 바닥 설치 예상이라는 것만 가늠하시면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 용도 다별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찍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에 관한 사항을 오래 한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승강기와 관련되어서는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개정된 사항으로 피난 승강기가 있습니다. 특히 피난 승강기 설치 예상과 관련되어 우리가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십니다. 이거 더 하면 더 할 수 있는데 해봤자 마음 상하는 일만 생기고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204페이지 바로 보십니다. 204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용 승인 찾으셨죠? 우리 양가를 1번 사용 승인서의 교부 찾았습니까?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 받은 경우 신청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두 줄 밑에 하나 둘 세 줄 밑에 검사 실시하여 하며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그래서 7일 이내 처리할 것은 사용 승인서의 발급까지 사용 승인서 내주는 처리 기간이 며칠이다? 7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얘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저 7일이란 말 보셨다고 하면 7일이란 말 보셨다고 하면 5일 3일도 다 놓습니다. 여기 5일은 건축신고하면 건축신고를 했을 때 신고한 자에게는 접수증이라는 것을 내줘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 신고하게 되면 신고 잘 받았다고 확인서 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하게 되면 신고 수리 여부 며칠 원래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착공 신고하게 되면 착공 신고 필증 접수증을 내주게 됩니다. 며칠? 3일입니다. 사용 승인 신청하게 되면 며칠? 5일입니다. 대신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 없는데 건축 허가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유사합니다. 15일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이거 처음 기본선이 있습니다. 건축신고하면 며칠 내? 5일 내 수리 여부 통지해야 한다. 착공신고하면 며칠 내? 3일 내 통지해야 한다. 사용승인 신청하게 되면 며칠? 7일 내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래서 이 5일, 3일이 작년에 개정되었고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교재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5페이지를 보십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건축선 찾으셨죠? 항상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별표 하나 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으로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몇 메타 뛰어 건축해야 된다? 0.5m, 반메타입니다. 이거 어디에 몇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200?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으시고. 대신 이 건축주가 이런 민법 215조 규정에 따라 이런 건축 한계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0.5m 띄우게 된다면 이제 이 부분만 건물 건축할 수 있는데 이때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인 건축선으로부터 이격할 필요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축선에 딱 붙여 건물 건축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 건축선을 침범하는 건축행위는 교통에 방해되기 때문에 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 건물 건축시의 한계선이다. 그 의미를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예외 찾았습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 원칙적인 건축선인데 다음 예외 있습니다. 도로가 소유노비에 못 미치는 경우 찾았습니까? 소유노비에 못 미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 양쪽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유노비 2분의 1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중심선 동그라미 2분의 1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입니다.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경사지 등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경사지 등 있는 도로 쪽에 도로 경계선 가로 해놓으시고 소요 너비, 소요 너비 동그라미 없습니다.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셨던 게 있습니다. 만약 현재 도로가 4m 도로라고 하면 도로 소요 너비를 충족했는데 현재 도로가 2m밖에 안 된다고 하면 2m밖에 안 된다면 저 2m 도로를 4m 도로로 확장해야 되거든요.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각각 1m씩 도로 용지를 내놨을 때 2m 도로는 폭 4m 도로가 되게 됩니다. 저 1m라고 하는 곳은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4m입니다. 4m에 2분의 1. 그러면 현재 도로 확보되어 있는 1m와 대지 소유자 1m 내주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2m 도로 확보되고 반대쪽도 2m 확보되면 폭 4m 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 그게 전제되면 중심선과 2분의 1이 건축선 지정 기준이고 한쪽이 절벽이라고 하면 절벽적으로 도로 확장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은 절벽적으로도 도로 냅니다. 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제정된 해가 몇 년도이다? 1962년도라고 하면 그 당시 건축기술로는 이것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절벽적으로는 도로 확장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도로 용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2m 도로 확보되었다면 대지 소유자는 얼마? 2m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경사지가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현재 2m와 또 2m를 확보하게 되면 폭 4m 도로 만들어지죠. 이걸 건축선 지정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이렇게 1m 확보된 공간은 1m 확보된 공간은 도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예정 도로는 도로이다 대지이다. 예정 도로도 도로였습니다. 예정 도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만 확인하십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한쪽에 철도부지이고 아마 이런 문제 하나 제가 만들어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도로폭이 3m입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각각 20m이고 얘가 각각 10m라고 하면 이 대지면적 얼마인가? 그럴 때 우리 한 방에 이 대지면적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각형을 두 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m면 여기는 10m, 20m면 이 부분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될 것이고 이제 이 철도 쪽으로는 도로 확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가진 대지 소유자는 자기 땅 중에 1m를 도로 용지에 내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각형 크기가 각각 10m라고 하면 이 부분은 10m일 것이고요. 얘도 10m일 텐데 1m를 내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9. 그래서 작은 사각형의 크기는 9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200 더하기 90 하면 대지 면적은 290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이런 그림 형태의 문제도 낼 수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보십니다. 문제풀이 할 때 문제 나와 있을 겁니다. 적응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은 도로가 소요업에 못 미치는 경우 도로 예정지는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그것만 명확하게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얘만 보고 좀 쉬었다 하십니다. 양갈 1번입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동그라미 없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요즘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표 하에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틀립니다. 지표 아래는 침범 가능하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는 인도와 차도로 구성되어 있는 곳을 도로라 하고
이 돌에 접해 있는 땅이 대지인데 대지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 한계선인 건축선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교통에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이 돌을 이용하는 것은 지표면 위만 사용하는 것이지 지표 아래는 사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세종시에 지하철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정부 총합청사나 아주 대형 건물의 지하철과 지하철 역사가 연결되는 통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통로는 시설물로서 건축물에 딸려 있거든요. 건축에 딸려 있는 시설물은 건축물 자체인데 이러한 통로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 침범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이기 때문에? 지표 아래이기 때문에. 지표 위에는 건축선 침범하는 건축행위 할 수 없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도로면부터 4.5m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6교 밑에 동그란 펜만에 4.5m 초과하는 차량 통과 금지라는 것 보신 적 있죠? 그게 여기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이하의 출입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놓습니다. 4.5m란 말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매번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양가로 1번 가지고 시험에 냅니다. 건축물 등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지표 아래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만 확인해놓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